kiss for you. Ta. 아무튼 이제 2층으로 내려가서 얼음술사 이제 혼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 이제 주박술이기 때문에 주박술로 교체를 하고요. 겹댐 진짜 심하다고. 그러니까 공중곰 대사라나 무슈슈 사냥하시는 분들 증장이나 이제 각성 시호 갔다가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저거 극복하고 그냥 깡딜로 잡는 거야. 딜로 밀어버리는 거야. 버그 뜨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주구장창 갈겨가지고 한 방만 맞아라 이 생각으로 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서 공중곰 몰이 사냥하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승질이 느긋느긋하시다. 굉장히 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친하게 지내면 좋아. 성격 좋으신 분들이거든. AK 겹댐 대단하다고. 아 메리오다스님 별풍선 9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3월 22일입니다 자 수요 생방 저녁 6시 14분 달리고 있습니다. 고품격 예능 거상 방송 이제 땡겨 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클라스까지 같이 업시켜드릴 수 있는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모바일분들 별모양 표시버튼 한 번씩 꾹 좀 눌러주시면 오실 때마다 즐겨차기 설정됩니다. 리무진 타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죠. 시전 속도 한번 빨라요. 아 이 체력 찍어놨네 생각해보니까. 얘 민첩 찍어야 되지? 잠깐만 전 데미지가 안 들어가더라. 얘 민첩이거든 민첩 혼돈이. 불깃 어디갔냐? 불깃? 여기있나? 그 다음에 이것도 체력 이전 찍어놨을 테니까 이거를 얘한테 넘겨야겠다. 아니 민첩 이전 찍어놨을 테니까 먹고 먹고 마나가 소모량 200으로 고정인가요? 2000만 찍어볼까? 민첩은 2100입니다 2100 폭격. 자 혼돈 역시도 크리티컬로 사냥하는 친구죠. 지금 크리티컬 확률 증가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눈에. 10개 다 찍었더니 40% 증가 갑니다. 가보자. 얼추 이거 잘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가자. 사정은 일단 길어. 데미지 괜찮죠? 이 정도면 와 이거 평랩 1렙짜리입니다 여러분. 평랩 1렙짜리 평랩 1렙짜리 지금 혼돈으로 이렇게 녹여내는 거 어떻습니까? 데미지 미쳤는데 와 혼돈 너무 좋은데요? 사냥 자체가 너무 특색있죠? 크리티컬 터지면서 군기 아니야 혼돈이라고. 혼돈이라고요 군기 아니고. 혼돈은 원래 좋았어. 나 혼돈 맞추고 싶었거든. 되게 특색있어 크리티컬 때문에. 되게 매력있어요 사냥 자체가 혼돈이. 조금 아쉬운건 아직 레벨과 템이 좀 안좋아서 정확한 비교실험 힘들다는 점입니다. 범위도 괜찮고. 와 딜은 미쳤다 진짜 이거. 와 한탐 나오겠다 한탐. 180렙짜리 193렙짜리 갖다가 지금 풀테스 껴놓고 한탐 나오고 있어. 이거 풀 수라세 끼면 미쳤겠는데 딜. 너무 기대되는데 이거. 야 출근아 이거 내일까지 210렙 되냐? 출근아 던파하러 가지 말고 임마. 출근아 이거 내일까지 210렙 되냐? 어? 되냐 안되냐. 얘네들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된다고.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레이드 날이라고 던파 레이드 접어야지 뭐. 밤새 레오프해야 돼 이제. 출근이 갔다고 지금 듣고 있어. 쟤 듣고 있는데 짜증나서 말 안하는 거야. 자 이제 얼개로 내려가 볼게. 이것까지만 잡고요. 참고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흉수들 전부 다 평랩 1렙짜리입니다 형님 1렙짜리에 그냥 풀테스 끼고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쳤죠 딜. 와 크리티컬 와 씨 매력있다 매력있다. 와 AK 와 이거 뭐 AK 머리 잘 썼는데. 좀 다양한 장수들이 활용할 여지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의 가시가 250만화 소모였군요. 그러면 저는 2500까지는 만화를 찍어줄게요. 제 취향에서는 2500까지 맞는 것 같아요. 내려갑니다.
그냥 주문서 먹을까요? 귀찮은데. 어차피 이거 또 먹으면 매니저들이 열심히 벌어놓을 거예요 돈을.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쓰레기 같다. 지가 돈 벌 것도 아니고 돈 다 써. 미안해. 살아간다 얘들아. 이러려고 돈 벌어놓은 거 아니니? 그제? 미안하다. 간다. 부탁해. 임금은 줘, 임금. 돈 준다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별풍선 하도 많이 주셔가지고 쟤네 시급 1000원까지 올라갔어. 나 이렇게 못난 사람, 못된 사람 아니야. 자, 이거는 도발부 쓰고 한번 잡아볼게요. 어차피 미실도 있으니까 좀 몰이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만화성월이 2500이야. 250, 250. 갑니다. 고고. 아 근데 혼돈이 다 좋은데 범위가 조금 아쉽다. 범위가, 범위만 조금만 더 넓어져도 지 가격 할 것 같은데 잡는 속도가 조금 느리네. 키위새님 별풍선 33개 2117번 자백글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올드. 혼돈으로 광호 같은 건 한번 잡아보고 싶네요. 이렇게 크리티컬 터지는 장수로 보스목까지 잡는 거 괜찮지, 나쁘지 않지. 잡아보는 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지금 매니저 두 명 병원에 빌빌대고 헤매고 있다고? 왜 자꾸 매니저들이 병원에 입원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전 잘. 왜 자꾸 병원 가는 거야? 한 번 더 잡아볼까? 아, 돌 기대되지 않습니까? 진짜 돌. 돌 원래도 센데 얼마나 더 세졌냐고. 돌로 이제 4천 원 한번 잡아봐야지 가서. 주박술 지금 현재 246레벨입니다. 야 잠깐만, 혼돈 이거 겹댐 있네? 혼돈이 원래 겹댐이 있었군요. 나 몰랐는데 겹댐이 있네. 아, 왜 겹댐 있다고 말을 안 해줬어? 나 흉수를 안 써봐가지고 내가 겹댐인지 몰랐어. 슈댐이야 겹댐이야. 슈댐 아니고 겹댐 아니야 이거? 슈댐이 어딨어 이게? 겹댐인 것 같은데. 아우 야 너무 좋다. 예전에 제가 겹댐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안 써가지고 제가 까먹은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 뭘까? 크리티컬 데미지 겹댐 둘 다 준대. 겹댐도 있고 크리도 터진대. 와 너무 좋죠. 근데 역시나 별자형 맵은 아직 조금 그 뭐랄까 범위가 좀 좁은 관계로다가 일반 보스 잡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주작 한번, 주작님 등판 한번 해주셔야죠. 주작 갑니다. 콜라보레이션. 자, 주작 갑니다. 진정한 모리사냥을 보여주마. 주작 230레 날아갑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아이스크림인가요 몬스터들? 시원시원하죠. 이것이 바로 모리사냥이다. 온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자, 만화 채우세요. 주작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죠. 지금 최소한 데미지 한 30%는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체감상 어마어마합니다. 양념치킨 쩐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돈으로 이제 말 들리면서 혼돈으로 광호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랑 도철 한 번씩 구경하고. 돌이랑 도철이랑 어차피 보스몬만 잡으면 되겠죠. 도철 같은 경우는 별로 사냥이 안 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스킬 그런 뭐랄까 사용하는 방식 자체 좀 극혐이라서 도철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써보긴 하겠습니다. 도철 워낙에 뭐 타격 횟수도 좀 별로고 데미지만 상향된 거면 나 같은 나는 지금도 안 쓸 것 같아. 이거 언제 패치된 거야? 오늘 한 4시쯤 패치됐습니다. 언제까지 쉴 거야? 아, 강수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흉수부터 하고요. 이따가 또 신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해드릴 것 같은데? 쭉쭉? 신수는 아까 잠깐 하고
이따 또 할 것 같아. 군기는 군기는 방금 전에 했습니다. 추후에 영상 확인해 주시길. 아 예, 주작으로 잡으려던 게 아닌데. 아 혼돈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 범위가 좀 좁아서 그런데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다시 보기 대신 유튜브로 가자고. 좋은 생각이야.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볼 게 백호 현무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되면은 아마 흉수들 레벨이 210레벨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BJ 땡겨가 굉장히 뻔뻔하다. 어차피 매니저가 랩업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매니저를 뽑아 놓은 건데. 지금 두 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랩업을 하다하다 각성동방언화까지 랩업 해놓고 이제 만렙 찍어놓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태어나라고 해야죠 이제. 항상 저는 매니저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니저들 불철주야 그냥. 왜 안 맞나요 이거. 왜 안 쏘냐 얘. 야, 안 쏘다 쏘니까 그냥 폭딜 들어가네 한방에. 뉘아짜! 내가 혼돈이야 임마. 내가 혼이돈이야. 혼돈 타겟팅입니까? 아 몬스터에 대놓고 쏴야 돼요? 몬스터 일일이 클릭을 해야 돼? 하, 힘들다. 아 작돈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거알못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배웠던 거는 다 까먹는단 말이야. 어, 야, 대박이다, 진짜. 와, 크리티, 와! 아, 이 맛에 혼돈 쓰는 거구나, 이 맛에. 이 맛이었구나, 이 맛. 와, 이거 혼돈은 좀 더 해봐야겠다, 이 사냥자. 뭐 잡아볼까, 이걸로? 사천왕 한번 가볼까, 혼돈으로? 이거 사천왕 잘 잡을 것 같은데? 혼돈으로? 생사결 걸고 사천왕 쪽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오케이, 알았어. 사정거리는 쩌네요. 아 크리티컬이 안 터지고 있어요. 크리티컬이 아 마지막 터졌네요.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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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 어이 너무 좋은데 혼돈. 재밌다 이거 사냥. 수라셋은 입히시고 하자고요. 내일 되면 수라셋을 입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전 믿고 있습니다. 자 4천왕으로 넘어갑니다. 내일 풀 수라셋 입은 혼돈 추가적으로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다. 이 맛에 증장 뽑는다고? 크리티컬 너무 좋다 진짜. 증장 크리 확률 70%잖아 근데. 언제까지 쉴 거야? 자 여기다가 오행기랑 페르난도 꺼내고요. 오행기 페르난도 귀신 타내야 되니까. 저격총은 본캐릭한테 옮겨놓고요. 됐죠? 저격초까지 이용하면은 뭐 저기 귀신 다 터질 확률 2배니까 훨씬 좋지 뭐. 데미지 한 30% 정도씩 다 올라간 것 같아. 모든 신수와 모든 흉수들 전부 다. 아직까지 정확한 그 비교는 못해봤는데 지금까지 본 바로는 얼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느낌이 20% 내지 30% 정도? 30%가 맞는 것 같아. 20%는 조금 그렇지. 퍼센트는 그냥 느낌일 뿐이고 내 느낌으로는 한 30% 정도 개인적으로. 주작으로 얼개 그냥 잡겠네요. 그냥 씹어먹던데요. 풀테스 끼고 230렙짜리 그냥 100평렙 100짜리 주작으로. 주작 혼자 광호도 패냐고. 주작은 보스모 패는 용도가 아니야. 뭘 잡을까요? 증장으로 가볼까? 증장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 증장 무시해서 미안하지만 증장이 제일 만만합니다. 주작 장비 너무 좋다고? 아니 아까 풀테스 끼고 실험했어. 잘 잡더라고.
풀 황제셋은 또 보여달라는 분들 때문에 풀 황제셋 껴놓은 거고 아까 풀테셋으로 해드렸어요. 이따 또 해드릴게. 얼기 잘 잡더라. 풀테셋 끼고 해도. 자 잠깐만 부대 설정 먼저 5인계 4번으로 할까? 4번. 0번. 잠복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아 이거 딜 미쳤다 이거. 7번 페르난도. 아이고. 아이 신경질 나네. 씨. 청룡 때문에 클릭이 안 돼. 저 마룡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갖다 싸 몰라. 공명입니다. 걸어라. 아 이거 타겟팅이 안 되네. 아 나 이 짜증나네 진짜. 얘네 때문에 타겟팅이 안 돼. 어허씨. 지금 혹시 접속 중이신 분 계십니까? 테섭에 군기를 죽일까 쟤네. 군기를 죽여놓고 조져? 허영갑주랑 주박순에 다 갈기고? 그럽시다. 조져놓고 때릴게요 그러면. 군기 어디갔니? 아 군기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 데미지가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혼돈으로도 조지고. 아야야야야야 이거 안마 이 새끼야. 아 나 이 자식 이거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하, 쓸데없이 앞으로 나가네. 타겟팅은 되니까 그냥 할게요. 분명 갈기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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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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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혼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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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가자 가자 간다. 야 와 데미지. 와 이게 진짜 평랩 1렙짜리 혼돈 데미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평랩 1렙입니까. 조졌다 진짜. 얘 풀테세 꼈는데 평랩 1렙짜리 혼돈 가지고. 민첩 2000이다 2000. 와 지렸구요 여러분. 민첩 2000 평랩 1렙이야. 급하게 만드느라고 평랩 못 올렸어요 저희가. 와 이거 보스 잡을 때 너무 좋은데요. 깜빡 잊고 오행기 생사결을 안 걸었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혼돈 주막 벗어나는 소리 들린다고. 와 한 번만 더 잡고 이제 파멸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애들 관뚜껑 열고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됐나요? 그리고 최근에 한 패치 중에서 그 이제 뭡니까? 잠깐만 이것만 정리하고. 아 군기도 너무 세졌어. 최근 진행한 패치에서 아이씨 나 공중목 겹댄 먹어 짜증나네 진짜. 잠깐만요. 아니 뭐 말하면서 하고 싶은데 애들이 데미지가 내 생각처럼 안 들어가니까 짜증난다. 겹댄 버그 때문에. 됐어 때려보자. 다시 한번 간다. 가자. 아 또 가렸어. 아 나 이 자식 이거 진짜. 아 나 청룡 겐세이 넣는 거 보소. 마룡 앞으로 와가지고 와 환장하겠네 진짜. 아 지금 다 풀렸죠. 북명도 풀리고. 와 이 뭔데 얘 짜증나게. 너 뭐하는 애니 지금. 뭔깡이야 이거 짜증나게. 증장을 갖고 들어올걸. 됐어 소환해 오케이. 어우 데미지 무시무시하다 진짜. 근데 혼돈 자체가 와 씨.
성룡 상향했다고 하는 행동도 상향한 거 티낸다고. 그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한 것 중에 그 몬스터 주머니 주잖아. 몬스터 보따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드랍되는 몬스터들 종합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혼돈 맞출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 자체가 약간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좀 절감될 수 있다고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타겟팅이 너무 안 좋다고. 한번 파멸자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파멸자 말씀하셨으니까 파멸자 가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 근데 아 너무 좋은 게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1렙짜리잖아. 평렙도 1렙에다가 그냥 풀 테스 끼고 있고 흉수 몸값만 해도 뭐 4,50억씩 할 텐데 보통 뭐 풀 수라셋 이상은 다들 껴줄 여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 흉수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력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만 이제 흉수 다음 단계로 뭔가 좀 쓰일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다는 거고, AK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 흉수들이랑 신수들을 패치를 해주는 걸까? 흉수 패치를 왜 했을까? 데미지 상향 패치를 흉수들이 쓰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천왕들이 있는데? 아 사천왕이랑 콜라보레이션 하기를 바라는 건가? AK가? 아 당연히 뭐 흉수들 맞추면 봉돌 팔려가지고 AK가 돈 버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좋으면 안 쓸 거 아니야. AK가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딜러로서의 역할 말고도 민첩이나 체력 이전 같은 것까지 하잖아. 사천왕이랑 분명히 같이 쓰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의미 있는 패치인 것 같아. 그지? 사천왕이랑 흉수랑 합체한다고? 뭐 이제 막 갖다 그냥 막 다 합치하는 거야? 자 갑니다. 자 페르난도 앞으로 달리고 페르난도 귀신탄까지 터지고 한번 데미지 볼까요? 그 다음 도울 한번 보고. 야 이 귀신탄이고 나발이고 이거 데미지가 없는데 와 나 미쳤네 이거 데미지. 와 귀신탄이고 나발이고가 없어. 이거 뭐 확실히 이렇게 보스몹 잡을 때만큼은 기린보다 훨씬 빠른거지 이거. 오 착살 나는데 도울은 원래 기린보다 빨랐고 보스몹 잡을 때. 야 혼돈도 이 정도면은 너무 좋지. 자 다시 한번 파멸자 이제 딜 들어가기 시작했지. 야 이거 잘만 크리티컬 잘만 터지면 한탑. 야 와 지금 피 한 번에 그냥 3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훅 가이네. 와 미쳤다. 다음 융수로 넘어가자고.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혼돈이. 와 너무 좋은데 한 번 더 해볼까. 너무 재밌다 진짜. 사냥이 이제 도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태준아 너 지금 테스업에 접속 중이지? 형한테 파티 주고 초대 한 번만 받아줘. 내가 여기다 소환해줄게. 여기 바로 돌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냥 좀 해보게. 사천왕까지 넘어가보고. 도철 먼저 보자고? 도철 불쌍한데. 자 혼돈 다시 한번 갑니다. 귀신 다 터졌죠 혼돈. 와 혼돈은 진짜 메리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증장천왕까지 같이 콜라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혼돈 추후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나긴 할 것 같아. 딜 들어갈 땐 셀 것 같다고.
이거 민첩이 2000짜리야. 어. 얘가 만약에 만렙을 찍고 풀 바투를 끼고 민첩이 5000이 되고 데미지를 때리면 4000왕을 만약에 패면 데미지가 미쳤겠지? 당신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기대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내일까지, 내일이나 이제 내일 모레 정도, 그때까지 흉수들 못해도 풀 수라셋 정도는 끼게끔 우리 매니저는 상의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